제가 이 그레이스텍스 OX를 리뷰하면서 다양한 턱밥을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이 공을 짧게 보내는 수돗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을 빼갖고 되면은 공을 짧게 보낼 수가 있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스톱도 잘 사용을 하고 또 완급 조절이라는 그 기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완급 조절은 뭐냐면 눈에 보이게 짧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풀면은 공은 보이는데 한 뼘 정도 약간 덜 나오게 해서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그 구질을 만들어 보내는 것을 완급 조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스톱이라는 기술로 이 그립의 힘 조절을 하는 그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주변을 아무리 봐도 뭐 강력한 푸시라든지 블록 추전력은 많이 보았지만 이 스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스톱은 여러분들이 그 필수적으로 롱타법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회전성 공이 왔을 때 푸시도 하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짧게 보내면 상대방을 끊어드릴 수도 있고 또 그립의 힘 조절로 이런 롱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톱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이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트라고 하면은 자, 공이 이렇게 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공을 낮게 보내면 길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이전은 약간 띄워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전선 공은 상대방 탑구대로 들어가면서 그 역회전이 먹기 때문에 상회전으로 밖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고 이게 팡팡 튀어나가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회전에 따라서 공이 또 묘하게 그 흔들림도 발생하고 이 꺾여 들어가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후핸드 서브라든지 이 보스카트하고 짧게 떨어지는 것을 다시 들어와서 상회전이니까 이걸 눌러때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롱 서비스는 그립의 힘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된다는 기분으로 근데 된다는 기분인데 그 상태에서 약간 누르는 기분도 있어야 되고 또 약간 하회전도 찍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앞으로 미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립을 최대한 빼고 이렇게 살포시 되시면 이 그레이스 디텍스 OX는 정말 공을 짧게 보낼 수가 있고 이거는 거의 민볼, 뭐 무회전술 이런 그 롱 서비스는 여기 맞고 다시 너클라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툭툭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공이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 짧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공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지만 맞고 옆으로 쉬거나 가다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롱 서비스를 넣고 갑자기 짧게 들어오니까 그 공에 대해서 또 대처하려면 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립의 감각을 연습할 때 필요한 연습이니까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되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